질병의 치유 프로그램으로서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하는데 1부, 2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왜 이제 1부가 끝났고 오늘 왜 2부 세미나를 하느냐는 것은 첫째, 1부에서는 우리 몸에 발생하는 모든 질병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변질로서 생긴다. 그건 이미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바다. 그러면 그 세포가 변질돼서 병이 생긴다면 그 세포는 어떻게 변질이 되는가를 알아보니까 그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 컴퓨터로 치면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세포를 컴퓨터로 보면 그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입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유전자가 변질되면 세포가 변질돼서 병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면 세포가 변질돼서 질병이 생겼다면 결국은 우리가 질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세포 그 유전자가 변질된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변질된 원인을 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전자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유전자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기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어떤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유전자도 이 DNA, 과학적으로는 핵산이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이렇게 되면 켜지기도 하고 유전자가 이렇게 돼버리면 꺼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될 때 꺼진 유전자는 켜지고 또 이렇게 또 그 조절이 될 때 또 켜진 것은 더 이상 켜져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면 또 유전자는 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유전자는 우리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조절이 되고 있다. 그 조절하는 그 힘 그래서 유전자가 끊임없이 조절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 유전자를 끊임없이 조절해 주는 힘은 무슨 힘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냥 힘, 에너지라 그럴 때는 우리가 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기. 그러면 우리를 살아있도록 해주는 기를 무슨 기? 생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완벽한 사람이죠. 눈썹도 있고 심장도 있고 안에 혈관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뭐를 넣어줘야 돼? 이 생기, 이 생기를 우리는 생명 에너지 또는 생명력. 그래서 이 생명력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생기가 있어야만 유전자는 지속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그 지속적인 조절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살아있을 수
있다. 이 생명 에너지의 공급이 막히면, 막히면, 자, 그 생명 에너지 공기가, 공급이 막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한다? 일상생활에서 기가 막힌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힐 일이 많이 생기면 유전자는 켜져야 될 유전자들이 켜지지도 않고 다 꺼져버려서 그래서 세포는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병은 암세포가 우리 몸에 매일매일 생길 때마다 이 우리 몸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매일매일 그 암세포를 죽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에 아직도 안 걸렸다. 이상구 박사처럼 아직도 암에 안 걸렸다. 암 환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상구의 몸에서는 아직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이 면역세포에서 생산되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로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고 있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아니다. 그럼 암 환자는 왜 암 환자냐? 그 매일매일 잘 죽이면서 살던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유전자가 꺼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바로 내가 암 환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부터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암의 이 유전자가 꺼져버린 근본적인 원인은 생기의 공급이 중단되었다. 기가 너무너무 막혔다. 자, 그러면 이 생기의 본질은 뭐냐? 생기의 본질은 우리가 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말로 힘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생각나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뭘 아는 것이 힘이에요? 엉뚱한 거 알면 힘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지식, 힘이 되는 암, 생기를 주는 그런 암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와, 그 맞는 말이야. 이야, 이거를 내가 몰랐네. 이야, 그러면 그렇지. 이래서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확 켜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힘 빠져 안 빠져요? 그 자식이 나를 속였대? 아, 나 참 기가 막혔어. 그래서 기가 막히는 겁니다. 거짓에는 기가 막히고 진리를 알 때는 힘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힘의 원천이 진리예요. 진.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이다? 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선을 베풀고 있었구나. 그걸 내가 몰랐네. 아, 참 감사하구나. 힘나요, 안 나요? 힘나고 여러분 마음이 기뻐져, 안 기뻐져? 기뻐집니다. 왜 기뻐져요? 여러분의 뇌세포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힘을 받았기 때문이야. 아, 감사하다라고 할 때. 자, 그래서 진실 또는 진리를 알면, 선을 알면, 그 다음에 또 뭐를 알면? 네, 아름다움. 이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아, 장미가 아름답죠. 이 향기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 요즘 꽃집에 가서 장미를 보면, 모양은 이쁜데 향기 맡으면 향기가 없어요. 그 참. 근데 이거 우리가 저 뒷마당에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모든 영양소가 이제 건강식만 하고 자라서 그런지, 예. 네. 아, 향기도 너무 좋아서 꼭 한번 맡아보세요. 예. 네. 그래서, 이야, 정말 좋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그럴 때, 우리 힘 받아요. 네. 힘 빠질 때는 언제예요? 아름다움의 반대입니다. 더럽고 아니고, 네. 참, 기가 막혀. 그 다음에 기가 막혀. 그래 놓고, 줄줄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겠네. 왜 죽겠네요? 유전자 꺼지니까. 유전자 꺼지니까.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린 어떤 질병에라도 걸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생기의 공급이 막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이다? 진선미를 아는 것입니다. 이 진선미를 다 합해서 하나로 만들면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그래서 이 사랑은 생기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알고 있는 사랑은 뭐냐고 물어보시면 답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왜 눈물의 씨앗이 되냐? 사랑을 안 할 때는 그래도 마음을 편하게 먹고 살았는데, 사랑하고부터는 왜 이렇게 속상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냐?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야, 그거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이 나에게 잘해줄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나는 뭐요? 기분 나쁘다. 당신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으로서 알고 있는 사랑은 다 이렇게 조건적입니다. 조건적. 이 조건적 사랑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왜?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진실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왜? 이기심이니까. 왜? 네가 나한테 뭐요? 잘해주면 내가 너를 좋아하겠다. 그럼 뭐 그렇게 아름다워요?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대방을, 그런 사람은 결국은 상대방을 어떻게 섬기기보다는 상대방을 어떻게 부려먹겠다는 심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하고 있는 사랑은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라는 노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주고, 왜? 우리를 싸우게 만들어요. 왜? 서로 이기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사랑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무 조건이 없어. 내 사랑을 받을 자격도 전혀 없어.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전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엇으로 구원한다? 은혜로 구원한다. 그것은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한다는 겁니다. 네가 착하니까 구원한다. 네가 내 말 잘 들으니까 구원하고, 너는 잘 말 잘 안 들으니까 너는 자른다. 이런 것은 은혜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와, 나처럼 이렇게 내가 나를 볼 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 속에 악한 생각이 너무 많아. 네. 겉으로는 안 나타나고 내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참 이 속이 나는 정말 더럽구나. 저는 옛날에 제가 얼마나 끔찍하게 나쁜 사람인지요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 막내 아들이 마약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한 며칠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더니 애가 정신이 완전히 돌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집을 못 찾아와. 테레비를 봐도 대화를 하는데 그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못 알아들어. 그렇게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 네. 바보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면 집에 못 찾아오는데 나무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은 주인들 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왜 우리 집에서 있냐고 그러고. 그 참 기가 막힐 지경이었어. 기가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언뜻 어떤 생각이 들게, 와, 이건 너무 힘들다. 그냥 교통사고를 만나서 어떻게 탁 죽어버렸어. 어느 생각이 쑥 들어와. 와, 이 자식이 그 나쁜 놈이야. 그거는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요? 예,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 그래서 나도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기적인 생각에 빠졌어. 편하려면 뭐예요? 죽어버리면 돼. 그런, 와, 그래서 제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사람들은 이상구 박사, 신앙 좋다고 그랬었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그 모양이에요, 세상에. 그러니 제가, 하나님은 그거 다 미리, 옛날부터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 알았어, 하나님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 그런 나를 일지라도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다, 이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왜 그걸 몰랐는데, 왜 이제 하나님을 알고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알게 되었을까? 예, 옛날에는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에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런 놈밖에 뭐요? 안 되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요? 내가 나를 방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렇게 선명하게
내가 그런 생각을 감지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응?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깨닫고 그 구원을 받고 나니까 와. 그러니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고맙게 안 고맙게. 와, 이런 나, 이런 상구까지도 구원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힘든 시간을 감사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도 그 당시 우리 아들의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회복, 의학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이건, 그건 뭐예요? 정신병원에 종신토록 평생 내내 살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뇌신경세포가 많이 파괴돼서 그러니까 이 뇌신경세포가 재생하면 이것은 회복될 수 있다고 제가 믿고 저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걸고 그래서 걔가 4년 만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상구도 얼마나 나쁜 생각을 뭐예요? 악령이 넣어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놈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정말 존경해 마지 않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라는 책 7장을 보면 와, 내가 이렇게 악한 줄을 뭐예요? 몰랐네. 나 좀 봐. 오, 내가 왜 이랬지? 그건 사도 바울도 옛날부터 그랬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알면 너무나 감사하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뭐 할 수 있는 있어요? 정직할 수 있어. 내가 악하면 악하구나 내가.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야. 내가 정말 악령이 나에게 나쁜 생각을, 악한 생각을 넣어줄 때마다 나는 그거를 자꾸 부인하고 있었어. 왜? 그걸 인정하면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을 일단 받고 나면 자유로워져. 그거를 인정할 수 있나.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내 속에도 죄가 있구나.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그런 말 해본 일이 없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인을 종교 최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에 뭐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바울이다 이 말이야. 나다 이거야. 나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나더니 내 속에도 뭐가 있구나?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거 한 절만 우리 봅시다. 로마서 7장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 사도 바울도 성경을 읽어보면 각 교회 자기가 세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각
교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런데 그 교회들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한 교회가 어느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가르쳐 놨더니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율법주의로 또 돌려버렸어. 조건적으로 또 돌려버렸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놨더니, 아,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하나님은 율법을 철저히 순종해야만 구원한다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아 있는 거예요. 열 받아, 안 받아? 예? 미울까, 안 미울까? 밉죠. 사도 바울이. 예? 그래도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미워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결국은 나를 보니까 미워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럼 그게 뭐냐? 나를 그걸 밉게 하는 나를 미워하게 하는 그를 행하는 자가 그거는 내가 뭐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죄, 악령입니다. 아, 악령이 속에 들어와서 그 악령이 나로 하여금 뭐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이야,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요? 구원하셨구나. 예. 자,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그러면서, 아, 오호라, 나는 뭐요? 나는 참 힘든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천국 갈 자격이 뭐예요? 없다. 이거 어떡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생각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를 믿음으로 나를 뭐요? 구원하신 거구나. 아시겠죠? 네 죄가 싹 없어지면 내가 너를 구원하지.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나는 감사하구나. 여러분, 왜 이렇게 아직도 내 속에 뭐가 있는데? 네, 죄가 있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니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야, 알고 보니까 내 마음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내 무조건적 사랑을 하고 싶어. 그렇게 미운 유대인 놈들 안 미워하고 싶어. 그런데 마음으로는 나는 안 미워하고 싶어. 왜?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런데 나는 결국은 뭐요? 미워하고 마라. 그래서 그거는 내 몸, 내 세포 속에, 내 몸에 이미 조건적 사랑이 배어 있어. 왜? 내 말 안 듣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짓을 하면 화내고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으니까. 그게 그 물이, 조건적 물이 빠져 안 빠져? 아직도 안 빠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아, 내 육신에 내 몸에 뵌 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몸으로는 계속 내가 조건적인 버릇이 나쁜 버릇, 악한 버릇이 남아 있구나.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 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내 속에 이런 악한 것이 있더라도 나를 정죄하고 벌 주는 분이 뭐요?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요? 정죄하고 왜 인마 너 아직도 그렇게 죄가 속에 있어 악한 것이 그렇게 야단치고 벌 주시는 분이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시겠죠? 응. 그러면 아무 따나 막 살아란 말이요? 아니라 이렇게 너무너무나 감사하니 나는 매일 하루하루 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배워서 알고 싶고 다시는 조건적이 되기가 뭐요? 싫다. 하나님께 그래서 점점 더 가까워진다. 하나님 사울아 너 맞지? 너 아주 믿음이 좋고 깨끗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네 속에 악령이 우글우글하지. 그래서 내가 구원한 거야. 그대로 놔두면 너는 뭐요? 죽어서 가망 없어. 그래서 내가 너 불쌍해서 했으니까 네가 나의 성령, 그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을 계속 더 받아들여서 너의 마음을 뭐예요? 그 성령으로, 생명으로 채우면 나는 점점 깨끗해질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성화시켜 갈 거야. 너는 나만 믿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서로 뭐해? 화목. 서로 친해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생기가 되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렇게 되면 드디어 꺼졌던 유전자도 어떻게 다시 켜지면서 여러분의 면역세포 안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다시 생산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암 치료가 아니라 방사선이 아니라 무선선 사랑의 광선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광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생기. 그것이 바로 생명. 생명. 그래서 자, 우리가 그래서 2부에서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참 말씀이 계신다고 하니까 참 희한한 말이에요. 말씀이 있으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요? 계시니라. 이건 왜 그래요? 그렇죠.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요.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인간이 된 겁니까? 말씀이 인간이 된 거야.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인간이 된 것이 예수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또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다 같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왜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 안에 무조건적 사랑이 있으니까 생명이지.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왜? 욕심과 이기심이 붙으면 뭐밖에 나오는 게 없어?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이기심끼리 부딪히고 욕심끼리 부딪히니까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적 사랑이 결국은 스트레스를 주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적 사랑을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고, 죄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죄는 결국은 뭐예요? 죄의 싹은 무엇이라? 사망이다. 결국 조건적 사랑이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아시겠죠? 생명은 뭐라? 네?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이 생명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죽은 사람도 뭐예요?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네,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현대의학은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생기로, 그 힘을 받아서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다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돼서 병이, 모든 병이 회복될 수 있는데, 현대의학은 이 세상의 어떤 의학도, 대체의학도, 식이요법도 무엇 얘기는 하지 않아요? 생명, 그 생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의학에는 치유가 있을 수 없다. 오직 치유가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다시 받아야 된다? 생명을 받아야 된다. 생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는 힘, 생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 세미나는 여러분이 운동에 대해서도 배웠고, 음식에도 대해서 배웠고, 공기 뭐 다 이런 좀 외부적인 요소들을 다 잘 갖추어서 생명이 여러분의 세포 속으로, 병든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 다시 켜서 치유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될 뭐요? 기본적 여건으로서의 그런 여건이었고, 그래서 술보다 콜라보다 물을 마십시오. 물을 충분히 마십시오. 호흡도 좀 심호흡을 하십시오. 운동을 꼭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이래서 기본 여건을 갖추어 놓고 거기에 뭐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우리 유전자들이 꺼졌다가 뭐요? 쫙 켜져서 드디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려서 암
그래서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 사진을 못 보신 분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이게 암세포고, 이 면역세포,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접근해 가면서, 그 다음에 드디어 이 면역세포, T세포 속에 여러 유전자가 다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다음 순간에 생기가 탁 들어가면, 예. 네. 이 동글동글하던 세포 속에 있던 유전자가 착 켜지면, 이 세포가 길쭉, 넓죽하게 되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암의 자연 치유가 매일매일 옛날부터 일어나든 이런 매일매일 일어나든 이런 암의 자연 치유 현상이 다시 현상이 생기가 막혀서 억장이 무너져서 꺼져 버려서 암 환자가 되었을 때 다시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면 드디어 암세포를 죽일 수 있고 옛날부터 잘 해오던 암의 자연 치유가 다시 계속되면 암의 치유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다. 바로 이런 과학적인 증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1부가 끝나고 지금부터 2부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워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생기로 치유되는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그런 체험을 더 확실하게 해보기 위하여 우리가 이 2부 세미나를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공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2부 세미나가 왜 성경 공부인지 이제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부 세미나를 잘 숙지하고 있으면 왜 이 성경 공부가 진짜로 중요한가를 아시는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일부 세미나에 대한 그 이해가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면, 조금, 이 시간이, 왜 자꾸 성경만 가르치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방에서든지 하여튼 일부 세미나 시간 나는 대로 일부 세미나 강의를 듣고 또 듣고 해서 정말 이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짤막하게 이 성경을 아무리 오래 배워도 여러분에게 전혀 건강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마음의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러면 별로 아름다운 것 같지도 않고 진선미가 빠진 것 같고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도 없고 왜 그래요? 어떻게 배우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아이고 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별 볼 일이 뭐요? 없네.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요? 스트레스뿐이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집니다. 연륜이 더 오래들어요. 왜?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
그렇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적으로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철저히 이 세상적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조건적이 아니요. 그렇죠. 서울대학에 붙으려면 어떻게? 예, 수능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되고, 조건이 많아. 모든 것이 그런 조건적 시스템 속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적인 것이 우리 몸에 어떻게 해요? 확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어느덧 성경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어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은혜라 그래. 그 은혜라는 단어만 남고 내용은 어떤 하나님이 돼버려?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그래놓고서는 착한 일 열심히 많이 하고 네 마음속에 더러운 게 싹 없어져야 되고 너의 성품에 한 점의 흠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세히 검사해보고 조사해보고 그래서 한 점의 흠이라도 나타나면 너는 하늘나라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러면 그게 조건적이요? 은혜요? 조건적이죠. 이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도무지 예 힘도 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감사할 것도 없어. 왜 감사? 뭘 감사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참 좋은 사람이 있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아주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은 사람은 나쁜 짓 하면 절대 천국 못 간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 누구게?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욥만큼 착한 사람이 없었어. 왜? 욥은 절대 나쁜 짓 안 해. 그래서 이제 욥기를 읽어 보면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욥은 그 말을 할 때 욥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벌을 줘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러니까 욥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자기를 아무리 봐도 나쁜 짓 한 거 있게 없게 없어. 그 나쁜 짓 안 하면서 착하게 산다고 죽을 똥 쌀총 고생을 했는데 왜 자기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십니까? 그거를 그래서 욥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깨달아요. 저 끝에 가서 욥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욥이 고생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생시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욥과 똑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욥이 이제 나중에 욥기를 배우실 시간이 있으면 이게 이제 더 확실해지겠지만 일단 오늘 저녁에 맛보기만 잠깐 보면 욥기 42장까지 있습니다. 아, 무지 길죠. 그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한다. 번역이 좀 그래요. 좀 다른 번역을 봅시다. 자, 그러므로 나는 내가 깨닫지 못한 말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그러니까 욥이 깨닫지 못한 것들은 나에게는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게? 와, 너무 경이롭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은 철저히 하나님은 조건적인 줄로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한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와,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그 자체가 욥에게는 너무나 뭐요? 경이로워서 자기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들에게 조건적인 것에 찌들어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뭐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지어 누구까지도 사랑한다고? 김정은이도 사랑. 그거는 너무 좀 심한 것 같아. 우리 인간의 사고 방식으로서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 김정은이 같은 놈 뭐예요? 확 죽여버려야 돼. 그 저는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폼 잡으려고 그렇게 살을 찌어놔도 아직도 큰 병, 심각한 병에 안 걸리는 거 보면 그 정도 되면 병이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김정은도 이제 40이 되면 아마 그 몸으로 저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저도 무조건적 사랑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깊이 아는 이상구 박사라면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김정은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상구는 아직도 김정은이 빨리 암 걸렸으면 좋겠다 싶을까? 그게 로마서 7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하면서도 내 마음속은 아직도 뭐예요? 김정은이가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자. 누가 나를 구원하겠냐? 아, 예수님이 나를 이미 구원했잖아. 이런 나이일지라도 아직도 이렇게 덜 때 먹었을지라도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점점 더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는다. 네. 이거를 복음이라 그런다. 아시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더 철저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 욥처럼. 그 욥도 드디어 여러분 42장 맨 마지막에 가서 우와, 하나님의 사랑은 말도 안 돼. 너무 경이로워. 너무 놀라워. 그러니 내가 알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무조건적일 줄은 뭐예요? 몰랐다. 자, 그러면 잠깐 요 하나만 보고 얼마나 무조건적이냐. 자,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예수님 시대 문둥병자라면 그건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뭐요 채찍으로 때린 것이 문둥병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을 만났어. 그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니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뭐예요? 깨끗해졌다. 조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의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었어. 그게 맞죠, 사실은. 왜? 모든 질병이 무선적으로 발생한다? 영적으로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은 영적인 문제야.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질병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의사가 제사장이라야지. 맞아요. 그게 옳은 시스템이야.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종교와 과학은 이거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선입견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님들도 교인이 병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옛날 성경대로 하면 목사님이 병이 났습니까? 어떤 일이 그렇게 기가 막혔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거를 상담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생기를 받게 해줘서 병이 날 수 있다면 이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봐.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면 특히 문둥병 이렇게 걸리면 병 걸려도 제사장한테 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은 문둥병에 걸렸다. 그렇게 진단을 해주고 그리고 나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문둥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한테 또 가야 됩니다. 왜? 제사장이 최종적 문둥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둥병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문둥병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완전히 격리돼가지고 다리 밑에 뭐 동굴 속에 혼자 살아야 돼. 사회활동 중단. 그래서 너희들 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단박 뭐라 그래요?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나았다.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뭐예요? 확인받으라. 그 말입니다. 문둥병 낫고 싶은 놈들 일로 와. 절해. 그리고 이때까지 나쁜 짓 한 거 다 회개해. 내가 잘 들어보고 회개를 잘 한 놈만 고쳐줄 거야. 우린 자꾸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일부러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 조건 뭐요?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다. 이거를 확 나타내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조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자, 그들이 가는 도중에 다 나아버렸어. 아무 조건 없어.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뭐예요? 예수님께 돌아왔더라.
그래서 그 한 명은 나는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은 보니까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은 다 조건적인 분인 줄 알았더니 오늘 자기가 낳고 보니 이게 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나를 문둥병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하시면은 이런 것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그 조건적으로 찌들었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이야. 그럼 나도 뭐예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네. 나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뭐예요? 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그걸 조건적으로 십자가를 오해해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받아들신 지금부터 어떻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점수를 매겨보고 가트라인을 정해가지고 몇 점 이상만 하늘나라 가도록 해준다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모욕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는 뉴 스타트 프로그램 할 수 있게 없게? 불가능이죠. 왜?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그것이 생명이야.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지만 조건적 사랑은 진실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오직 뭐예요? 눈물의 씨앗일 뿐이야. 내 신앙생활을 스트레스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별로 받지 않는 양심의 가책은 내가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양심의 가책, 죄책감 그게 시달리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나를 구원 이미 하신 거구나. 그럴 때 우리는 위선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처럼 내 속에 있는 죄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 온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다 볼 수 있는 성경책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모순되고 자기 속에 죄가 뭐예요? 많다는 것을 공개해놨잖아. 그게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자유를 누리시면서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은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여러분이 좀 더 기쁨을 더 감사를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유전자 더 잘 켜집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를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런 자유로 말미암아 무조건적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자유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마음껏 받아서 생명을 마음껏 여러분의 꺼진 병든 유전자에 받아서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